있어요. 인석환 선수도 지난 경기 사실 중반기쯤에 이제 뇌진탕 부상을 좀 크게 어 자, 좋은 패스 좋은 터치 골! 벼락 같은 패스 벼락 같은 슈팅 득점을 만듭니다. 어 지금 어 자 지금 자 지금 아, 득점은 인정이 됐고요. 네, 득점 인정이 됐고요. 네 일단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. 어 저희는 순간 득점이 취소된 게 아닌가. 네. 어 지금은 청주의 정말 벼락 같은 롱패스 한 방. 이 김재영 선수가 순간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요. 그리고 마무리도 하는 동작까지 워낙 깔끔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재영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. 자 지금 후방 지역에서 날아오는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김재영의 퍼스터치 이후에 대단히 빠른 타이밍의 슈팅 지금 보시죠. 정말 벼락 같네요. 오 와 지금은 이 세리머니 하는 과정에서 이 유니폼을 뭐 얼굴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네네. 벗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옐로 카드 받았습니다. 일단 김재영이 옐로 카드 한 장을 받았지만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. 아 김재영 선수 입장 블럭을 깰 수가 있거든요. 이태준이 오른쪽으로 열어주고 들어갑니다.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낮게 올려줬습니다. 세컨볼 수비의 헤더 슛! 빨리 슛! 골! 환상적인 동점골! 스코어 1대1! 오늘 저희 눈호강 제대로 합니다. 야 지금도 벼락 같은 슈팅이에요. 그렇습니다. 오늘 나온 두 개의 득점 모두 대단한 득점이 나왔습니다. 지금 너무너무 그림 같은 득점이 나와서 저도 순간적으로 입을 이 다물지 못했어요. 와 지금 조현진의 슈팅이었는데요. 야 이 조현진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거의 처음이거든요. 네. 최근 경기 전혀 올리지 못했던 선수인데 워낙 이 임팩트가 지금 보세요. 임팩트가 자 여기서 임팩트가 와 이거는 실제 경기장 가서 보잖아요. 이 볼이 안 보입니다. 이거는 자 조현진 선수의 감탄이 나오는 득점이 나왔습니다. 이제 스코어 1대1 지금 이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흘려줬습니다. 왼발 슛 펀칭 세컨볼 골 다시 리드하는 청주 FC입니다. 스코어 2대1 김정훈 선수 지금 한승욱 선수의 이 왼발이 워낙 강력했고요. 김철우 골키퍼 입장에서는 시선의 방해를 받다 보니까 볼을 쳐내긴 했지만 잡아내지 못했고 결국은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김정훈 선수가 만들어냅니다. 김정훈이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. 자 프리킥 상황에서 집중력이 높았던 김정훈이었습니다. 야 지금 양 팀 간의 경기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말씀 드리자마자 청주가 골 넣었거든요. 네. 또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. 경기가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저 오늘 경기 정말 흥미진진해요.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수비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컨볼을 막아주는 수비수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. 사실 이 벽을 넘어서 좋은 킥을 처리한 결국은 한승욱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렇죠.